안녕하세요.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. 오늘은 영상 제작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. 근데 제작자의 입장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, 그리고 제작자가 클라이언트에게 원하는,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지 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클라이언트 분들의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드리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영상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지 질문을 하고요. 두 번째는 영상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작을 하시려는지 이거를 질문을 꼭 드립니다.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영상을 막연하게 제작을 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 저희 같은 제작자들에게 의뢰를 주시는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막연하게 주시면 영상 역시 막연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하고 상세하게 제작자에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이 두 가지 질문은 영상을 제작하려는 목적과 목표, 이 두 가지 키워드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목적과 목표, 요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예요. 자, 첫 번째로는 영상의 목적입니다. 영상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영상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. 영상의 목적이 명확해야 되는 이유는 이 영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제가 어떠한 제품을 런칭을 해가지고 어떤 제작자분에게 요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제작자분께서는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떠한 류의 영상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. 근데 이러한 생각을 좀 단축시키고 줄이기 위해서 영상을 의뢰하는 사람이 저희가 이 영상을 만들려는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제품의 사용법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제작자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영상을 제작할 수가 있고 그 목적에 맞게 촬영, 기획, 편집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러면 영상의 목표는 뭐냐? 이 목표는 사실은 마케팅적인 사고를 조금 해야 되는데,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영상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잡겠다, 소비자들에게 제품에 대한 사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목적과 목표가 동일합니다. 하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SNS 광고를 돌리고 그 광고를 통해서 이제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, 말 그대로 구매 전환을 높이기 위한 광고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영상의 최종적인 목표는 바로 매출이겠죠. 사실은 제작자 분들도 워낙 경험이 많다 보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저와 같은 제작자에게 의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제가 예를 들어서 영상을 조금 더 SNS 광고에 맞게 깔끔하게 잘 뽑아낼 수도 있고, 화면 배율이라든가 아니면 플레이 타임 혹은 모델 섭외 등등 디테일한 요소들이 이 목표라는 값을 통해서 달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.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목적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목표, 이 두 가지는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제작자에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답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여러 영상 제작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막연하게 영상을 제작해야겠다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실제로 그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지, 타겟 집단 이런 것들은 영상 제작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. 이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실무에서 브랜드사 내부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겠죠. 다시 말하면 저에게 일거리를 주시는 그런 분들이란 얘기입니다. 물론 요청을 하면은 저희도 뭐 시장조사라던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영상 제작까지 같이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,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브랜드사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인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놔야 비로소 조금 더 좋은 영상의 퀄리티가 뽑힐 수 있다,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짧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저는 캡스톤 프로젝트 실무자입니다. 감사합니다.